먼저 인조 잔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조 잔디는 고무나 플라스틱 등의 합성 섬유를 소재로 인공적으로 만든 잔디의 대용품으로 천연 잔디와 달리 1년 내내 푸르기 때문에 사계절 사용이 가능하며 시공 후에도 관리가 쉬운 편이어서 운동뿐만 아니라 전시회, 공연 등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인조 잔디가 국내에 유입된 지는 3-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학교, 공설운동장, 야구장 등에 널리 보급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 사업을 통해 전국 7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인조 잔디가 깔려 있으며 2010년까지 추가로 440여 개의 학교에 인조 잔디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전국에 총 2천여 개 학교에 인조 잔디가 설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 잔디를 깔고 난 후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상식들이 필요한데요. 그중 인조 잔디로 인한 화상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한낮의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인조 잔디의 표면 온도가 높아져 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름에 인조 잔디가 너무 뜨거워서 체육 시간에 좀 힘들어요. 여름에 인조 잔디가 너무 뜨거워서 신발 신어도 발이 너무 뜨거워요. 그렇죠, 맞아요. 운동 중 신발을 신어도 열면 땀이 나고 아주 더워요. 천연 잔디의 경우는 아무리 더운 날도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풀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데다 호흡을 통해 열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플라스틱과 고무로 이루어진 인조 잔디는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열을 계속 흡수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름철 인조 잔디의 표면 온도는 얼마나 높은 것일까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일한 크기로 각각 흙과 천연 잔디 그리고 인조 잔디가 깔린 축소판 운동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 태양을 대신해 강한 조명을 켜서 한여름 낮 동안의 대기 온도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온도는 약 33도로 유지했습니다. 자, 이제 흙과 잔디, 인조 잔디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흙으로 된 운동장의 표면 온도는 50.9도. 대기 온도보다 18도 정도가 더 높습니다. 다음으로 천연 잔디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온도는 37.6도. 대기 온도에 비해 불과 4도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조 잔디의 표면 온도는 몇 도일까요? 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인조 잔디의 표면 온도는 76.6도. 대기 온도보다 무려 43도나 더 상승했습니다. 실험 결과 같은 대기 온도에서 흙이나 천연 잔디 운동장보다 인조 잔디의 표면 온도가 가장 높고 특히 천연 잔디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뜨거워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 표면 온도가 50도 정도인 상태에서 10분 정도 접촉하면 화상을 입게 되며 7세 미만인 아동의 피부는 성인보다 얇고 약하기 때문에 48.9도씨 이상의 온도에 3초 이상만 노출돼도 피부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어린이들의 경우 대기 온도가 30도 정도일 때 인조 잔디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앉아있어도 안 되겠군요. 그런데 인조 잔디에서의 화상 정도를 더 심하게 하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으니 바로 마찰. 그래서 제작진은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는 흙, 천연 잔디, 그리고 인조 잔디의 미끄럼 정도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은 흙이나 잔디밭처럼 표면의 모양이 일정치 않은 곳의 미끄럼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눈금이 1에 가까울수록 덜 미끄럽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흙으로 된 운동장의 미끄럼 정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눈금을 확인해 보니 흙으로 만든 운동장의 미끄럼 지수는 0.5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천연 잔디. 측정 결과 천연 잔디의 미끄럼 지수는 0.8. 흙으로 만든 운동장이 천연 잔디보다 훨씬 더 미끄러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조 잔디는 얼마나 미끄러울까요?
결과를 확인해보니 인조잔디의 미끄럼지 수는 0.49. 놀랍게도 흙으로 된 운동장보다 더 낮았습니다. 실험 결과 흙과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의 표면이 가장 미끄러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미끄럼지 수가 낮은 인조잔디는 즉 마찰력이 낮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한참을 미끄러지게 되고 이때 기본적으로 표면 온도가 높은 인조잔디에 순간적으로 치솟는 마찰열까지 더해져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 8월에는 인조잔디 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대학생이 상대방 선수의 공을 뺏으려고 타클을 했다가 유니폼까지 그을리고 피부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화상 사고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들도 인조잔디 구장에서 슬라이딩을 할 때는 공공연히 몸을 사린다고 하는데 이 또한 착지 과정에서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인조잔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뉴욕의 94개 인조잔디 구장에는 일제히 경고 표지판까지 설치되었는데 따뜻하고 맑은 날 인조잔디 때문에 현기증이나 구토, 열사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각하면 병원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또 뉴욕시 공원관리국은 인조잔디가 설치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조잔디가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알리고 섭씨 28도 정도의 기온에서 인조잔디의 온도는 74도까지 올라가 심각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인조잔디. 그렇다면 인조잔디를 이용하는 우리는 어떤 안전의식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낮 기온이 높은 여름철은 물론 대기 온도가 25도 이상일 경우 인조잔디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뿌려 열을 식힌 다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인조잔디의 질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뜨거운 여름철에는 되도록 인조잔디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인조잔디에서 운동을 할 때는 정강이 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철저하게 착용해 부상을 방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인조잔디에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다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부상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줘야 하는데 만약 화상 부위가 붉게 변하고 약간 부풀어오르는 정도라면 경미한 1도 화상. 이는 3일에서 6일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화상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통증과 열이 심하게 나면 응급처치가 필요한 2도 화상으로 곧바로 화상 부위를 찬물로 식힌 다음 항생제 연고와 바슬린을 바르고 그 부위에 소음을 덮고 탄력 붕대를 감는 응급처치를 한 후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상 부위가 갈색이나 흰색으로 변한 경우는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신경까지 손상돼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때는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하며 치료를 통해 최대한 손상 정도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여름 무더운 날씨보다 운동에 대한 불타는 열정보다 인조잔디가 훨씬 더 뜨겁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서울의 한 아파트 온통 책으로 둘러싸인 5살 현태의 방. 한글도 빨리 깨친 데다 유달리 책 읽기를 좋아하는 현태는 엄마의 자랑입니다. 귀여워. 어머, 어쩜 현태는 책을 저렇게 좋아해요? 안 그래도